차? 여기? 여기 차라고요? 저기서 안 열리는데. 아, 열렸다. 뭐하지? 안녕하세요. 그만. 아, 저거지 맞지? 이거 봐. 뭐 여기까지 뭐, 갖고 왔다고 저걸? 어디 어디? 아, 스태프분 안녕하세요. 저 개 싫어 왔다고? 안녕하세요. 아니야, 지금 오늘 게스트. 그러네, 숨어셨네. 어, 저기 숨어있어 지금. 기다려봐. 신발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발. 근데 내가 어떻게 어, 심수련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제주도. 자, 출발 전에 지현 누나가 자, 출발합니다. 빵빵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빵빵. 빵빵 이렇게 해야 돼. 빵빵. 빵빵. 그래 출발해. 저희 룰이에요, 룰. 아, 그래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아, 우리 근처에 없잖아.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아까 저 스태프들이랑 회의했는데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잘 기다리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정도만 해서 지하 누나가. 아, 제가요? 네. 복수를 못해요. 네. 엑스칼리버. 일주일만 일찍 왔으면 이게 상품으로 걸려 있었을 건데. 칼 원하세요? 아, 아닌데. 왜? 왜? 네 거 주고? 네? 네 거 주게? 아니, 정확히 돈 주고 팔아야죠, 이제. 누나, 그 집에서 그 만든 요리 중에서 가장 좀 고난이도 요리는 뭐까지 해봤어요? 일단 한가지, 두 가지를 못해서 이거 썰다가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 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되게 정중하게 말 걸지 말라고. 거기 씻는 그 쪽이 거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누나 앞에 네모난 거. 아, 여기. 거기 V 한 번을 또 해보세요. 지금 방송 나가고 그 있어요. 부분이 불량 존이에요. 아, 거기서 불량 많이 나오거든요. 누나 또 인기 불량.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한번 마음껏 역량을 펼쳐보세요. 여기서 무슨 뭘 하죠? 뭘 하면 되지? 중간 표정도 짓고 뭐. 시청자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 그렇지. 이런 거 진짜 다 나와. 다 나와. 너무 좋아하셔. 다 씻으면은, 이거 이제 편집할 때, 감독님 편집하기 쉽게 여기다 대고, 오케이 사인 해주면은, 오케이 사인하고 박수 치면은, 마무리해, 여기는. 박수도 쳐요? 박수도, 오케이 하고 박수까지 딱 치면 돼. 한 번이 아니까. 해가지고. 누나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이렇게 때 다 튀었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 칼 모자이크 안 해도 되지. 왜? 펜트하우스 보니까 누나가 주단태 때문에 이렇게 칼 들고 있는데 모자이크 돼 있더라고. 아, 여기 못 들었지? 그 아이 죽었대, 인설아. 자살이라던데? 자살이요? 아니 칼 들고. 아, 요리 말고. 뭐야. 저런 모자이크, 저런 모자이크. 나도 몰래. 오늘 안방극장이네. 아니 갑자기. 아저씨, 나와요. 촬영 중이잖아요, 나와요. 아니 누나 언제 뽑아? 아니 누나 매운 거 좋아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데 아주 매운 거를. 좀 너무 매워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아주 매운 거를 매워하는 경향이 있구나. 아주 매운 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겨울에 좀 추워하는 경향이 있죠. 여름에 좀 땀 흘리는 경향이 있죠.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경향이 있고. 그러네, 배부른 경향이. 뜨거운 거 먹으면 뜨거운 경향이 있고. 아, 그럼하고 일단은 아, 왜? 너무 배고파서. 먹읍시다. 자, 쌈장이고 이거는 멜젓. 근데 자자자 중요한 거는 쌈이 쌈이 오늘 주인공이.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쌈이랑 쌈장이랑만 먹으면 어떨까? 우와.
고기 없이? 그죠. 양배추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큰 거는 식당에 쓰기에 좋아. 자르고 쓰기가 돈가스나 보통 이런 데 쓰잖아. 그러니까 썰었을 때 한꺼번에 많이 작업이 좋은데 사실 맛은 내가 먹어보면 자국이 또 엉골진 게 맛있어. 자. 쌈은 사실 가능하면 쌈 거로 먹어. 정말 배고프구나. 맛있어. 정말 맛있어. 국을 5통으로 먹어. 누나 고기 쳐주시면은 너를.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양배추 맞아. 많이 먹어야 맛있을 거야. 고기 쳐주시면은 너를. 맛있어? 쌈장 맛있어요? 오늘 먹어요. 쌈만 넣었어, 쌈만? 저는 약간 내심 사람들 다 맛있게 먹을 때 아, 정말 맛있는 걸까? 아, 의심을 많이 의심을 하죠.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 드라마에서도 보면 의심 엄청 많네. 야, 양배추 진짜 이것만 먹어도 돼. 고기 안 넣고. 이야. 고소한 거 엄청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모양이? 그거 마지막 고기 좀 먹어볼게요. 야, 저 고기 잘 드시네. 너 죄송한데 고기 몇 개 먹었어요? 네, 아홉 개까지 했거든요. 누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초면에 아까보다 계속 먹던데? 진짜 잘 드시네. 15개, 고기 15개. 아, 50개. 그래. 그만 8개씩 먹어야 돼. 빵 대신. 이수면이. 수하라고. 아, 못 봐, 밥. 아니야, 얘가 자, 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 몇 개? 밥은 어차피 내 거니까. 아까 두당 몇 개인지 우리 생각했는데 누나 많이 먹었죠. 아니, 밥을 안 먹고 이걸 뭐가 이득이야? 아, 못 봐, 이제 밥 먹을. 바로 마시네. 밥은 어차피 내 거니까. 단점이 좀 있으면 배고플걸? 아, 금방 꺼져요? 금방 꺼져요? 맞아. 그럼 좋아요. 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양배추 한 통 금방 먹겠어. 혼자 다 먹겠어. 그래도 작은 거. 응. 진짜 맛있다. 상품이 있어요, 선생님, 오늘? 어? 상품 뭐지, 오늘? 야, 오늘 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맞추면 내일 아침 식사. 못 맞추면 우리 갈게. 네, 승패와 상관없이 못 맞추면 두 분이. 내가 맞출 것 같아, 공짜 좀. 근데 뭐 하실 거예요, 나가서? 뭐 음료라도 만들어 주려고 그래. 아, 알겠어, 형이랑 다녀오세요. 갔다 와, 동준아. 기다릴게요. 그럼 오늘 레시피를 누나가 준비하시고 형은 형이 준비하신 거예요? 응. 누나 뭐 준비했어요?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 우리끼리는 아. 하나. 되게 떨린다, 근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별건 아닌데 양배추 전인 와플, 양배추 와플. 그러니까 전을 와플같이. 아, 양배추 양식은 생각 못했다. 양배추 와플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예요? 양배추 와플은 그냥 아이디어. 왜냐하면 뭐든지 와플을 눌러먹는 게 좀 좋아요. 아, 이게 좋은 게 와플기 사셔가지고 한두 번 해보고서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여긴 누가 요리해요? 나는 이제 내가 고른 게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형이? 어,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사실 양배추로 사실 뭐 양배추 떡볶이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아예 이걸 김희철이 이거를 했다고 할 만한 게 딤섬. 어? 예? 양배추 딤. 근데 좀 복잡해. 그래서 양배추를 삶아서 거기 안에다 넣고 완자처럼 다져가지고 그리고 겉에 부추로 한번 감아서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 그러면은 이거 형이랑 생각 못하겠다. 완전 좀 하이레벨로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손이 많이 가. 자, 양배추 선생님. 이게 안에다가 카메라가 눈을 맞출 때마다 되게 의식하게 된다. 어? 이거 저 잡힌 거야. 그래, 그거 잘 활용해요, 누나. 이게 안에다가 어. 아, 여기 뚝 카메라가. 이게 생각보다 이제 안에다 감을 거 같아. 근데 입까지 내가 크게 썼어. 이거 형이 했다고 생각 못 해. 아, 그럼. 아, 근데 이 김성훈 나도. 약간 이전에 태양이 형이 고사수도 흥이버스도 나타났는데. 흥이 대기했어요. 너무 크진 않아도 아니 이거 계속 다지는 모습만 보여서 새로운 모습 보여줘. 이렇게 막히는
아니 이거 깎으려고. 혼자 맛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감 많이 넣어서 맛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소금 어디 있어요? 누나 여기요. 소금 조금만. 소금? 그리고 또 다른 거 안 넣고요? 맛술 한 큰술. 네, 여기다가 맛술 한 큰술. 부침가루로 버무려놨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감이 시리한 것 같은데? 너무 아닌가? 감이 킥. 그럼 좀 더 넣을까? 괜히 많이 넣다가 또 저기 할까 봐. 난 사실 그냥 그때그때 대충 눈대중으로. 오늘도 눈대중으로 해요. You know what I'm saying? Yep. 오케이. 아, 근데 되게 요리를 잘해서 너무 좋다. 이거 되게 훌륭한 보조인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넣을까 봐. 좋았어. 맛있을 것 같아. 전에 감 넣고 양배추 넣는 게 되게 신의한수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넣고 두부 있고 계란이지. 아니, 버섯도 넣는 건가? 버섯 잘라야 돼요. 여기다가 계란을. 너무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좋으니까 혼자 반 정도만 해서 힘들어서 원래 여기 반죽에다가 원래 계란을 넣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날 때도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데. 한쪽 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천한 고추 좀 넣고 얘를. 아 기가 막혀.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덮고. 불 약불인데 괜찮아요? 약불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약불을 나는 한 7분 정도 하니까 됐는데.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이 나나? 그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오? 오? 되게 비주얼 좋은데 지금? 근데 이거 긴장된다 먹어봐야 물만 줘. 긴장돼. 오 누나 잘한다. 오 누나 잘한다. 어 되게 대충 잘해. 어? 되게 허접한데 좀 거야? 잘라서 먹어볼까? 야 이게 우리 거로 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 100% 올 것 같은데? 꿈이지. 응. 비주얼이 누나 일단 먹어보세요. 네. 일단 그냥도 먹어보고 그냥 먹고 소주 찍어 먹어보고. 오 들어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 잠깐만 기다려봐요. 좋아한다. 짜면서 우리 어? 좀씩 줘봐. 나도 하나. 어, 좋아. 좀씩 줘봐, 좀씩 줘봐. 진짜 맛있어. 이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한국식 와플이야. 농담이야. 이거 지금 소주 안 찍었는데도 맛있어. 야, 누나 이거 바삭바삭하니. 그냥 심플한 맛. 되게 버터랑 겉에 약간 튀겨지듯이 그 튀김가루 다 돼가지고 겉에는 고소하고 이러는데 안에 양배추의 그 달달함이랑 양파랑 뭐 이것저것 감는 것도 되게 신한수고. 나 이거 우리나라 그 부침개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 잘해. 누나 주단태를 속이듯이 백종원 회님을 속여야 되는데. 누나 멍 때리지. 진짜 지면은 한 시간 일찍에 나와요. 한 시간. 지면. 네. 근데 저도 형님이 못 맞추면 형님이 라면 끓이는 거니까. 아침 한 시간 더 잔 다음에 라면 차려둔 거 와서 그냥 앉아서 먹을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게 제일 행복해. 야, 가서 이렇게 나눠 이렇게 이게 팀이야? 네. 네. 아 이렇게? 네. 네가? 네가? 저희 일단 정보만 드리자면은 저희 팀에서는 희철이 형이 네? 레시피를 준비해서 네. 주도하여 만들었고. 저쪽 팀은 뭐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소스 다른 건가요? 저기 누가 먹어도 찍어 먹으면 있지 않아요? 같은 거야? 같은 걸걸요?
맛있어. 아, 나 얼굴 다. 아, 누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는 거지? 얼굴 가리는 건 안 돼. 반칙. 가리는 건 안 돼. 가리더라도 이렇게 가려줬어. 아니, 누나 얼굴 표정을 따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나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 찍어. 대답하려고 그랬어. 그래, 근데 누가 봐도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저 마시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너 먹을 때 너 되게 쳐다봤다 제가. 아니 동준이는 약간 반응이 좀 놀란 것 같은데. 어 맛있는데 이거 안 찍어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추장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어. 감자로 이렇게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저. 야 이거 맛있다. 그거 봐 훨씬 맛있어. 양배추 양배추. 좋은데? 지금?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걸 만약에 진짜 1등을 준다면 뭐 우승을 준다면 어디 쪽에 우승을 준다? 나는 이 정도면 둘 다 먹었는데 이 정도면 야 너희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너희 둘 모두 승자다. 내일 아침은 내가 하마. 바로 나오죠. 내가? 네. 내가? 네, 형님. 싫어. 아이고 아 진짜 연말 진짜 아 불량 뽑았다. 아니 연말로 다들 이렇게 욕심을 부려. 맛으로는 이게 승. 오. 맛으로 맛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완성도로는 승. 너는 어때? 나는 이쪽이 더 나아. 너는? 저도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한 번은 경험해봤던 그렇지. 맛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양배추의 변신 같은 느낌? 이거를 만든 사람은 외국 요리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야. 근데 요런 욕심은 제가 좀 내는 스타일인데 이런 건 잘 안 해 이제. 이거는 이게 예스. 이건 넣을 것 같아. 짤 대방출이다. 이것도 마지막 이게 뭐 콧물 흘린 것 같잖아. 딱 콧물 흘린. 그렇지 않냐? 입에다 콧물을 붓고 그런 거 같지 않냐? 이렇게 놨어야 돼. 이쪽 고야 이쪽 고. 자 이제 선택해 주시죠. 자 백종원의 선택은? 나는 이쪽. 아 사실 저는 반대인데 저는 이렇게 이철이 형 이렇게 지현우 나왔던. 같은 얘기 아니야? 반대. 아 양배 요게 진짜 누나네. 아 좀 너무 헷갈리는데 사실. 아 이거 결정답네. 그럼 야, 사실. 자 하나 둘 셋. 또 만약에 아니면 네가 일찍 나와서 물 끓이고 있어야 돼. 어, 형 그건 뭐 제가 해줘. 시방차 동안데. 아니 하나, 둘, 셋, 자! 야! 이거 이겼어! 그래, 아! 어우, 다리 저려. 이 데코레이션 헬스의 세영이가 야 병재 콧물 떨어진 것 같잖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네, 저거 병재가 데코 다 했고 야 진짜 저기 지아 누나 야 웃음이 나오냐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누나 오셔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무짝이 참 모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같은 게 됐는지 진짜네. 이번에 참조입니다, 참조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는 이제 소비가 잘 안 돼. 비싸서 안 먹었던 건가 우리가? 맞아. 생선이구나. 마리당 얼마냐? 2,300원. 에? 한 마리당 2,300원? 네, 지금 현재가 5,600톤입니다. 우와. 포화예요, 포화. 다 중단이 될 정도니까요. 오. 어떻게든 소비를 다시 시켜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켜서 먹고 되게 맛있어. 조개는 진짜 맛있어. 조개가 조개했다. 아, 맛있네. 와, 진짜. 아, 진짜. 브라보. 진짜 밥도둑이, 밥도둑. 조개 파티다, 조개 파티. SBS.